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세요. 연습실입니다, 연습실. 옆에 누구 있냐고요? 저희 안무쌤 계십니다. 방금 뼈에서 난 소리 같은데. 연습실에 연습하러 왔다가 왔어요. 선생님, 좀 와주시죠. 선생님? 오케이. 계속 소리 났다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안무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춤을 좀 춰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안무 선생님이 낯을 많이 가리셔서 잘 안 오시네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밥 먹었냐고요? 밥 아직 못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배고프네. 그쵸, 선생님? 말이 좀 적으신 분이세요. 다들 일요일인데 뭐 하시나요? 노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수빈이랑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빈이랑 되게 그 노래 취향이 되게 비슷하세요. 이게 브이비예요? 네. 아, 브이비 처음 보시죠? 네.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이에요, 지금. 나와보실래요? 저요? 네. 저 초상권인데. 괜찮아요? 아, 초상권이요? 네. 상권 이미 5년 전에
반납했나요? 본인 게 아닌 게 됐어요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V이요? 네. V는 잘하는데. V잖아요? 네. V 좀 보여주세요. 오, 야. 어떠세요? 그런 거 하는 앱이에요. 아. V 앱. 좋네. 다들 찬이 아니냐고. 연습하러 왔죠. 무슨 연습? 춤 연습. 또 춤으로 무대를 부시려고. 하지만 항상 부셔지는 건 나였다. 항상 부서지는 건 내 무릎이었다. 안문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요? 배요? 배는 안 아프고. 배는 안 아프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연습 끝나고 뭐 하세요? 연습 끝나고요? 밥 네.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1위. 오. 어, 수빈이 티저 나왔던데? 맞아, 티저 나왔어. 보셨어요? 맞죠. 되게 청춘청춘하게 나왔던데. 맞아. 진짜 약간 학교 간 느낌이었어. 학교 약간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약간 그렇게 하나둘씩 모이지 않나. 여러분 티저 보셨나요? 그렇겠죠. 나는 다 봤지. 아직 사진 두 장이랑 영상 하나밖에. 선배님부터 잘하시니까. 무슨 선배님? 연기 선배님. 무슨 말씀이시지? 잘하시니까. 어때요? 기철이가 되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기철. 하하. 네. 땡큐. 수빈이 시선 처리에 나 기절했잖아. 그 느낌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뭐지? 다른 남주군 보고 너무 스윗하게 스윗하게 계속 쳐다봐서 엔지 많이 뺐어요.
왜 스윗하게 쳐다볼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약간 너무 그러면 안 되는 약간 캐릭터 설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지금 싸우는구나. 저요? 아주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지. 이름이 뭐였지? 석진이었나? 석진. 석진. 근데 또 그 남주 같으신 분이 저랑 동갑이셔가지고. 오. 그래서 스윗하게. 그 여주분도 거기에 나왔나? 썸판? 아 썸판이래 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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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겠다. 왜냐면 되게 다른 역할을 만나면 다시 사과부입 해야 돼 수빈아. 사과부입이야? 사과부입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있을까요? 아, EBS니까. 그리고 또 그게 좀 달라요. 스포라서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아, 답이 뭔가 좀 다르구나. 신기하네. 따로 그거는 V앱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V앱 끝나고? 네. V앱 끝나고 어떻게 말? 형한테 따로 얘기. 아, 나한테. 맞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세준이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교육방송. 어 그럼 진짜 약간 교육적이야? 교육적이. 어 진짜로? 굉장히 약간 신기하다. 교훈 있는 그런 내용 담겨 있어. 어 그래?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한 세 개 네 개. 오, 세계 네 개의 교훈이 있다는 거야? 네네네. 오, 신기하다. 기철이 왜 사과 안 하니? 저는 사과할 게 있나요? 저는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아닌가? 기철이 되게 얌전해요. 거침없는 얌전함. 너무 슬퍼서. 아 슬퍼서. 슬프구나. 진짜 다행이다.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지금도 여전히 걱정이 많은. 아 또 저희 사이에 있는 이슈가 승우 형이 또 자대 배치를 했잖아요. 그치. 여러분 아, 그 또 공카에도 성표치가 또 올라갔어요. 맞아 맞아. 저희도 이제 틈틈이 연락하고 그러는데 참 저희도 신기해요. 맞아. 되게 신기해요 진짜. 그 많이들 듣잖아요 그 군대 이야기. 근데 이게 승우 형한테 들으니까 어, 너무 신기해. 느낌이 색달라. 맞아 맞아. 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맞아요.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운동 다시 시작한다고. 맞아. 긴장하고 가고. 맞아. 큰일 났다. 몸에서 운동도 하고. 괜히 병찬이 형이 자극해가지고. 맞아. 되게 병찬이가 또. 자기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맞아. 병찬이도 많이 들었다. 왼쪽 팔에 흰색 뭐야? 왼쪽 팔에 흰색 없는데? 아, 이거? 실부터 승식 수빈이 후야 스케줄 언제 나와라고. 어? 그게 공유가 됐나요?
몰라? 댓글에 보니 시빈이 너 가슴 근육이 대박인데? 어? 어? 어디? 대박인데? 대박인데? 운동력이 대박인데? 후야 나오는 중. 읽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 읽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와, 오늘 저녁이요? 투이 뭐 먹어? 제가 그릭 요거트 먹을래. 진짜로? 그것만 먹게? 왜요? 그럼 뭐, 뭐 먹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야, 대단하다 진짜. 배 안 고프다고도 먹네. 그릭 요거트 근데 은근 그 포만감 있잖아. 그러니까 은근 포만감이잖아. 엄청 포만감이 생각해 먹어야지. 와, 대단한데? 아, 맞다. 최근에 세킨이 형이 저랑 짜파게티 한 두 번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좀 약간 감탄했어. 잘 끓인다고? 형도 안 끓여줘. 그때 옛날에 형 끓여서 먹었을 때보다 좀 더 잘 끓여. 어, 진짜? 어, 나 그때 되게 잘 끓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때 좀 아쉬웠어. 그때 물이 좀 적었어. 그치, 그때 물이 좀 적었지. 그때 물이 좀 적었어. 아, 그렇게 많이 끓여본 건 거의 처음이었어. 좀 그래? 최근에 세준이 형 먹을 때 5개 끓였어. 와, 수인 진짜 뭐 하나 꽂히면 한 우물만 파는구나. 대단한데. 비니 왜 이렇게 운동 안 하는데 근육이 있어? 맞아, 부럽다. 근육 있진 않아요. 저 지금 완전 근육량 완전 빠졌는데. 부럽다. 형이랑 자전거 타러 가자. 자전거? 시기 형 최애라면 뭐냐고. 저요? 진순 아니에요? 어, 진순. 라면 순엄만? 진순 너무 맛있지. 승식이는 먹어도 안 찌잖아. 아니에요, 저 이번에 어? 많이 쪘는데?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맞아,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 저는 이번에 좀 살이 올라서 그래서 시작한 게 자전거였어 이제. 근데 나 지금 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운동 효과가 있어. 당연히 좋아. 진짜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작년에 몸짱 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아, 내 자신에게 약속을 했었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1년 전에 승식아.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자. 아, 진짜 운동 왜 이렇게 힘드니. 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오빠들이 MBTI가 뭐죠라고. 저 MBTI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재봤어. 원래 승호 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어. 나는 내가 좀 외향적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INFP였나? ISFJ. 아, ISFJ. 그랬는데 다시 해봤어. 좀 바뀌었을 줄 알았어 나는.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ISFJ? 어. 하면서도 아, 지난번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해봤는데도 ISFJ가 나오더라고. 저는 INTJ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해도 INTJ, 몇 달 전에 INTJ, 최근에도 INTJ였어요. 어. INTJ? INTJ는 뭐야? INTJ요? I 일단 소극적이고. 아, 내성적?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성적. N. INTJ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인데. 아, 그래? 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맞아요. 나는 근데 진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그니까 솔직히 초반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초반이 많이 달라졌지. 엘리스가 보는 성시 경우는 ISFJ, ISFJ가 아닌데요, 항상. 아, 그래요? ISFJ의 특징이 뭔데요? 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N이랑 S가 N이 직관적이고 S가 약간 감성적인 약간 그런 느낌 같던데. 어, 그래? 현실적인 거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데. 내 MBTI는 정말 과학인 것 같아. 얼추 맞는 것 같아. 어, 정확하진 않지만. 계획적이고 잔소리가 많다는데? 정확합니다. 형 요즘 좀 줄었잖아, 그치? TMI가 뭐냐고. TMI. 승희보다 제가 먼저 씻었어요. 와. 빨래 돌려놓고 안 널고 잠들었다. 너? 아, 어제 그 돌던 빨래가 너 거야? 네. 오 마이 갓. 다시 돌려야겠네. 다시 돌려야겠네. 형이 빨래 치워줄게. 오늘 연습한 춤 보여달라고요? 지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지금 문제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너무 오래 쉬었어. 대만에서 먹었던 게 허거인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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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치? 그거 맛있었어. 그러면 마라탕도 맛있어? 마라탕도 맛있어. 그래? 마라탕은 딱 내가 먹을 거 1인분. 허거는 약간 좀 몇 명이서 다 같이 가가지고. 아 마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마라탕은 매워서 못 먹어. 아 매워? 매우죠. 많이 매워? 많이 매우죠. 아 그래서 내가 안 먹을 걸 수도 있어. 버섯탕 뭐 이런 거는 좀 안 맵게. 버섯탕? 네. 그 육수 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아니 요즘 다 이렇게 약간 마라 약간 이렇게 뭐가 많으니까 뭐 마라 만두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마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어. 순한 맛은 별로 안 매워지만 순한 맛도 승식형 엄청 매워. 그 정도인가? 그 정도. 아, 저 그렇게 많이 못 먹진 않아요.
저도 맛있게 매운 거 잘 먹어요. 아닌가? 백탕이 좀 안 매워요. 하얀 색깔. 아, 백탕이 매울 수가 있어? 백탕 하얀색인데 안 매워요. 그렇지. 배고프다. 마라탕 1단계 하면 신라면 정도? 아, 저 신라면 정도는 먹죠. 신라면 정도는 먹고 있었잖아. 매워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신라면 정도면 먹지. 재밌는 일 없어요? 내가 그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요즘 재밌는 일? 응. 재밌는 일? 형은 오늘이 참 즐거워. 오늘 수빈이와 함께 이렇게 오늘을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렇게 같이 춤도 추고 위협도 하고, 그치? 좋지 좋지. 앨리스라고 소리쳐달라고 하는데요. 앨리스! 저 옆에 누가 있나? 옆에? 어. 없을 아무도 없나? 혹시 몰라. 승식, 수빈 둘만 있어요. 지금 연습실에는 여기 연습실에는 둘만 있어요. 어, 이나 근데, 어, 네 이게 아니야 먼저 이게 아니 확실히 그 앨리스 3기가 이제 시작해서 그런지 그 이거 여기 뭐야 댓글에 이렇게 스티커 붙어 어, 스티커 붙어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많다 얘기해줘 아 그 제가 뭐지 공카에 어떤 분이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노래 추천했는데 원래 요즘 자주 듣는 거는 가사가 좀 자극적이라서 추천 못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추천해놓은 것이 멜론에는 19금 따지가 안 붙어있긴 하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가사를 검색해보서 얼추 봤을 때는 아 좀 그렇다. 네.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지. 맞아 있어. 다들 딱지 붙어 있는 게 자랑스럽다. 오. 밀푀유 나베 먹으면 좋냐고. 밀푀유 나베가 뭐야? 그 전골 같은 건데 그 일본식 전골 있잖아요. 어. 근데 그 엄청 겹겹겹겹겹 이렇게. 어 해가지고. 맞아. 저 알긴 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 나는 밀푀유 나베가 약간 밀키트 약간 이런 건가 싶었었거든. 밀키트로도 요즘 많이 나오죠. 맞아. 신기하더라고. 참 먹을 게 많아. 참 먹을 게 많아요, 진짜. 야, 참 먹을 게 많아. 아, 근데 요즘 진짜 요리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오. 형이 칼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어? 칼질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형 딱 해주면 되겠다. 형이 한번 먹어볼게. 미역국? 어, 아니. 한 번밖에 안 시켜. 아, 너 뭐 하면 안 되겠다. 미역 한 번밖에 안 시켜서 미역국?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니야 그래도 감동이었어.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 울진 않았잖아요. 미역국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 다른 눈물이 어 고마워.
요즘 해보고 싶은 건 있냐고. 저요? 수빈이 보이시죠? 저 진짜 많아요. 오, 뭐? 궁금해, 궁금해. 저 아까 얘기했었던 요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지? 선물 정리 했었는데, 그 필름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몇 개. 아, 맞아. 그 머리맡에 있더라. 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좀. 오.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편집 얘기했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랑 또 뭐 있더라? 일단 그 정도? 그 정도. 더 있긴 한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자전거 타고 또 멀리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자전거 진짜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어떤 의미로 장난 아니었어? 저 앞바퀴 들고 돌아서 뭐 얘기했어? 장난 아니었어. 옛날에 진짜 막 매일매일 한 5kg 이상씩 빠졌어요. 5kg 이상? 네. 형 지금 5kg 이상 빠졌대. 그 아니 지금 매일매일 타면은 대전에 그 뭐지? 엑스포라는 데가 있어요. 되게 멀리 있는데 거기 가는 것만 해도 막 저희 집이랑 한 3kg? 했었는데 왕복하고 엑스포 가면은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 큰 그 뭐지? 운동장처럼 돼 있어요. 거기 막 몇 바퀴 돌고 걸었었죠. 자전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웹툰, 그 자전거 웹툰 있잖아요. 뭐 일단 윈드브레이커. 그거 보고 좀. 아, 그치. 와, 자전거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데. 중학교 때. 맞아, 맞아. 그렇지. 요즘 보는 드라마 있냐? 요즘 보는 드라마 보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 요즘 엄청 재밌다. DP. 맞아. 되게 재밌다던데. 티저 봤는데 그 18 나오셨던 분 남자분이 거기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보고 18 나오셨던 분이다. 하고 또 이 거기서는 역할이 되게 또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DP 재밌대. 다들 주변에서 DP 재밌다고 많이. 맞아. 근데 좀 아주 자극적이래. 어우,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그래? 나는 리뷰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 그것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자극적인 거는 몰랐는데. 맞아, 내가 뭔가 약간 자극적으로 변할 것 같을 때 끝났어. 그 리뷰가. 이번에 그쵸. 형 연기 잘한다고. 아, 진짜로?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영화? 영화. 전 있긴 한데 좀 그것도 자극적이라서.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청불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한 번 또 추천드렸던 라이브 사운드. 형이 보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봤던. 아, 너무 어려워. 라이브 사운드 진짜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 딱 봐도? 근데 아, 뭔가 내가 자꾸 보다가 이렇게 돼. 저 그거 그 인스타에서 저거 추천을 받았거든요. 인스타에 막 뭐지? 이 영화 좋아하면 이것도 좋아하면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 겟아웃이 있더라고요. 전 겟아웃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나도 너무 재밌게 봤지. 겟아웃도 좋아하면 라이브 사운드도 좋아할 확률이 높다. 막 그런 글을 봤어가지고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자극적인 것만 안 된다. 라이브스 아웃 진짜 재밌다고. 아,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요즘 진짜 영화도 못 보고
그 자극적이라고 했었던 영화는 마피아 내용의 그 실제로 있었던 마피아 네. 내용 담은 영화였어요. 근데 그 배우분이 진짜 너무 멋있고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한다고. 요즘 영화야?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근데 많이 오래되지 않았나? 1인 2역 하세요, 심지어. 대박. 쌍둥이 형제의 마피아의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누구지? 뭐지? 베놈 역할 하신 그 토마리? 네. 너무 멋있어 진짜.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진짜. 아 저는 지금 스파이더맨 기다리고 있어요. 스파이더맨 맞아. 저 스파이더맨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스파이더맨. 아 그거는 진짜 꼭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사실 Quiet Place 2가 나왔을 때도. 맞아. Quiet Place 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 나도. 2 보고 싶었는데. 아 스파이더맨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진짜 그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세 개가 있잖아. 토비 맥과이어 님의 스파이더맨이랑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이랑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랑. 어떤 분이 넷플릭스 어둠 속으로 봐봐라고 추천하셨는데 저 그거 봤거든요. 다 봤어요. 어둠 속으로? 네. 그게 뭐야? 어디 덴마크였나 막 스웨덴 드라마였는데. 드라마야? 드라마예요. 영화 아니고? 영화 아니고. 근데 재밌어. 오. 스웨덴. 만약에 영화 뭐 역할 한다면 어떤 역할 하고 싶냐고. 영화? 네. 어떤 캐릭터? 나는 어떤 캐릭터? 코미디 약간. 아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왜 이제 내가 하는 뮤지컬 이제 오네온도 해보고 사랑했어요도 해보는데 되게 그런 재밌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웃겨야 되니까. 수민이는? 저요? 저는 요즘에 또 감명 깊게 감명 깊게 그런 배우님이 태군 밀정이랑 보이저투랑 그 차이나타운이 그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목소리가 엄청 허스키하셔가지고 시기 행복한 사람 맞아요? 슬픈 사람 그만하고? 아, 그치. 기철이는 행복해요. 시기형 그 리틀 포레스트의 류준열님 역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리틀 포레스트. 나 진짜 드라마를 잘 모르나 봐. 약간 그 뭐지? 아, 그 응팔. 아. 그런 느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그런 느낌도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알아요? 리틀 포레스트? 엄청 힐링된다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네. 아 누구셨죠? 김태리님이었나? 나오신 그거 그 카메라 구도랑 그런 거 엄청 영상미도 신기해? 엄청 이뻐요. 막 뭐 음식 만들고 먹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되게 힐링되고 많이 추천받았어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보긴 했는데 오늘 되게 배고프네. 뭔가 맛있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 승식이 형 커커 닮았다고.
아니 이게 진짜 닮았나봐요 이게. 근데 지금 머리색도 약간 살짝 브라운이라서. 아니 진짜로 심지어 그 뮤지컬 갔을 때 뮤지컬 연습할 때부터 이제 앙상블 동생도 그렇고 그 이제 고은 신고은 누나도 그렇고 쿼카랑 닮았다고 처음 이제 딱 보자마자 승신이 쿼카 닮았다 이러셔가지고 약간 무대 뒤에서 항상 어, 행복한 쿼카 행복한 쿼카 이러고 선율이도 저한테 어, 행복한 쿼카 쿼카씨 행복한 쿼카요 이러면서 어 행복한 쿼카 형 이러면서 어, 너무 웃긴데? 아니 진짜로 닮았나봐 약간 그 느낌 있어요 난 그래 신기해 진짜 진짜로 닮았나봐 닮았는데? 아니 진짜로 닮았나 최근에 쿼카가 엄청 인기가 핫해졌잖아요 맞아 다가오는 벌금 아 맞아 만지면 벌금이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너무 다들 귀여우시다 그리고 쿼카 항상 사진 보면 다 웃고 있어 어 맞아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너무 귀여워 형도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모티콘 있잖아 아 진짜요? 응. 쿼카 이모티콘 있잖아 쿼카 진짜 귀엽지 쿼카 너무 귀여워 스피인은 진짜 스피인 모래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 이 토끼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막 이러잖아 가끔 아 진짜 좀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건 없는데 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제가 원래 막 제가 좋아하는 건 고양이였고 그치. 그다음에 제가 또 토끼띠기도 하고 막 하니까 토끼랑 고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문에 갑자기 이제 그 나중에 그 후에 떠오르는 그 다람쥐 아 다람쥐 그치 도토리 하나 지워주고 다람쥐는 어떻게 생각해? 다람쥐요? 다람쥐 귀엽다고 생각해 아니 그 닮았다고 생각해? 아 근데 저는 닮은지는 잘 모르겠어 닮은 것 같아 근데 은근 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앨리스 분들이나 되게 귀엽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막 미팅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되게 좀 차갑게 보세요 차갑게 보세요 수빈이가 아이라서 그래 그 아이 에라고? 아니 MBTI가 아이라서 이제 내성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잘 못해서 그래 나도 그래 말티즈도 너무 귀엽다 그 유튜브 채널 중 하나 있는데 진짜 귀여운 말티즈 한 마리 말티즈? 네. 강아지는 다 귀엽지 진짜 너무 귀여워서 냉미남이라고 냉면은 진짜 잘 안 먹는 것 같아 나? 저요 너? 네. 우리 멤버들 다 근데 냉면 별로 안 먹어 그죠 그나마 승우 형이 이제 승우 형이랑 승우 형이 그나마 좀 냉면을 그래도 아 한세형 아 한세형 한세형 항상 먹지 맞아 아 한세형 잘 먹지 한세형 항상 먹지 그 다음에 세준이 형 안 먹는다고 하고 막상 그 음식 나오면 그치 잘 먹지 어, 잘 먹어 근데 뭔가 이렇게 찾아서 먹는 경우는 멤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뭔가 아 여름이니까 냉면 먹자 약간 이러는 사람 몇 없어 맞아 그치 한세형 한세형은 냉면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 고깃집 가면 냉면 있으니까 어, 냉면도 맞아. 시켜 먹는 느낌이고 맞아, 맞아. 형이랑 승우 형이 냉면집을 찾아서 가서 먹는 느낌 아니야 나도 냉면집 잘 안 찾아가서
그때 또 그 유행했었던 평양냉면 했을 때 형이랑 승우 형이 제일 많이 가지 않았어요? 나 안 먹었어. 안 먹었었어요? 나 막 먹으러 안 갔어. 아 진짜? 형은 냉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근데 요즘 들어서 고기 먹고 이럴 때 냉면이 땡기는 거 같아. 밀면은 뭐예요? 밀면은 이제 저 어디야 저 부산에서 많이 먹는 승우 형이 항상 좋아하는 밀면. 나 많이 안 먹었어.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오 이게 맞네? 근데 왜냐면 내 생각에는 냉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물냉을 별로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어. 아이고 맛있겠네. 애는 멍 때릴 때도 상상하면서 생각하던데 진짜였습니다. 멍 때릴 때요? 어? 멍 때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더 많은데. 이건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요즘 최애 노래는 뭐야? 최애 노래. 나의 최애 노래는 Stay. Stay? 저는 We Stay. 오. Stay 중엔 We Stay죠. 그렇지. 이게 또 위시 가문이 좋잖아. We Stay. We Stay. 그럼 줄여서 말한 거. Stay. 아, 오케이. 묵음 처리가 됐구나. 어. 앞에가. Stay. We Stay. 저거 왜 자꾸 올라와? 아니 저거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아. 핸드폰 완전 크다고. 아 저는 무조건 큰 게 좋더라고. 수비가 큰 거야? 맥스. 맥스야. 어우 나. 형은 약간 그 딱 손 안에 이 다 잡았을 때 이 끝에가 맞아. 되는. 사이즈. 나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2 나왔을 때 미니로 바꾸고 싶었어. 근데 아, 또 근데 또 미니는 또 너무 작나.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고 이러는데 좀 너무 작나 싶기도 하고. 나는 그 옛날에 그 5 쓰실 때 그게 너무 좋았거든. 딱 조그만. 저는 이것도 지금 저한테 작은 것 같아. 아 진짜? 더 컸으면 좋겠어.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 더 컸으면 좋겠어.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 영상 볼 때 너무 작아. 와 진짜 대단하다. 소피 근데 그 아이패드 고쳐서 없어? 죽었어. 그 한 3개월 동안 충전했던 그거 부엌에 지방용? 안 되더라. 안 살아난다. 어 갤럭시 폴드는 안 돼? 아 폴드 그 사실 저 말고 전 그래도 약간 그 카메라 때문에 약간 아이폰 좋다. 그리고 약간 그치. 뭔가 그 인터페이스가 아이폰을 더 오래 썼어가지고 아이폰을 좀. 근데 그치. 사실상 제가 중간에 한번 갤럭시를 했었잖아요. 잠깐 썼었어요. 아, 맞아. 갤럭시 썼었는데 아, 갤럭시 그때 우리 잠깐 갤럭시 열풍이 잠깐 불었었어. 한세형도 어 맞아. 아 근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 막 삼성페이나 막 그런 거는 확실히. 아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지갑 하나 들고 다니면 돼. 그렇지. 지갑도 안 들고 다니면 좋지. 전 지갑 너무 잘 잃어버려서. 맞아. 프랑스 때도. 영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진짜. 와 깜짝 놀랐지. 왜 그래? 나 다음 일정에 나는 빠지는 건가? 진짜 깜짝 놀랐지. 진짜 지갑했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아니. 아, 그러세요? 그 직업 놓고 나갔을 때 신기한 거 같아. 폴드 그 뭐지? 엄마 휴대폰 바꿔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폴드로? 네. 또 확실히 큰 게 좋으시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얘들아 나 에어팟 잃어버렸어. 이거 진짜 웃긴 일 하나 있었는데 우리 비슷하게. 뭐? 세준이 형. 아 세준이. 세준이 형이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며칠 몇 주 동안 막 맨날 에어팟을 치. 아 내 에어팟 어딨어 막. 심지어 그때 엄청 화가 많이 났었어. 맨날 화나 있었어. 어, 맨날 화가 나 있었어. 아 진짜 에어팟 어디 갔냐고. 아 내 에어팟. 어딨지 막 어디 갔어요. 연습실도 갔다가 막. 맞아. 여기저기 다 막. 그 옷들도 막 맞아. 다 막 주머니 다 없다고 그러고 샀지 그렇게 다음날. 그다음 샀어요. 샀어. 이거 며칠 뒤였나? 타고 한 일주일 이주일 썼어.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코로나 검사하고 그 옷들 베란다에다가 걸어놨었어. 그치. 그 혹시나 그 변기형 같은 게 어.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날라가라고 창문 열어놓고 거기 그 걸어놨는데 그 거기만 안 찾은 거예요. 어. 거기 주머니 있었어. 세준이 어디서 찾았지? 세준이 형 그래서 소리 질렀지. 맞아. 괜히 샀다면서. 아 저번에 들었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또 얘기해버렸네. 아... 저희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지. 엄청 크게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블랙 더 임마마 블랙덕 임마해 공격력 올라가는 느낌. 공격력 올라가는 버프 받는 느낌이야. 진짜 웃겼어. 아 진짜 재밌었는데. 세준이는 일상이 시트콤이야. 맞아. 세준이 형 진짜 엉뚱할 때 진짜 많아.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때 만 다 까먹는다고? 네. 하도 많으니까 그냥 왜 이렇게 신어. 아 뭐야 이렇게. 얘들아 빨대구멍은 하나야 되나? 두 개야? 요즘 이런 약간 좀 이중적인 이런 뭐지? 질문들 되게 많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하나냐 두 개냐. 아 맞아. 그치. 엉덩이는 두 개인데 빨대는 구멍이 하나죠. 빨대는 하나다? 그치. 엉덩이 두 개야? 엉덩이 두 개죠.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게. 근데 엉덩이가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뭔가 없다. 그냥 이런 질문을 왜 자꾸 왔다는 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 맞아. 박지성 그 선수님 성을 빼면 지성박이야. 아 지성이야. 뭐 지성이 아니면 박지야.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박지성 선수님의 이름에서 성을 빼면 박지인지 아니면 지성인지. 아. 그건 왜 맞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재밌네. 재밌어. 야 재밌네. 쉽지 않아. 요즘 신세대 그 유행어 또 아는 거 있어요? 아니 나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거 있어. 이거 도대체 뭐야? 나 이거 진짜 웃겨. 앨리스와 기억 추억하기, 앨리스 잊고 71억 받기. 이게 우와. 이게 근데 그 71억이 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71억이라고. 왜냐면 이거 그 이거 아~ 오마주 한 게 오마주 때 그게 뭐 진짜 행복은 돈도 뭐도 아니고 기억입니다. 뭐 근데 사람들이 기가 71억. 71억입니다. 아, 진짜 너 그거 알아? 네, 그런 짤이 신기하네. 그런 게 있다. 진짜 신기하다. 그런 짤이 있었어. 아마 그거 오마주일 것 같아. 대박. 아니 이거 막 팬분들이 앨리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정수빈 기억을 뭐 간직하기 대 정수빈과 뭐 기억 잊고 71억 받기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
어 지금 댓글은 다들 72로 이러고. 아.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72억 받고 우리 다시 기억을 만드는 걸로 합시다. 그치, 그러면 되지. 여러분들의 기억을 잊어도 어차피 약간 좀 마음이 맞아, 맞아. 여기 딱 있네요. 71억 받고 나는 다시 승식이 사랑할 수 있어. 다 71억 받아요. 여러분들의 71억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자 됩시다. 71억. 다들 71억이시래요. 아니 근데 다들 너무 현실적이야. 71억 받고 내가 기억할게. 좋습니다. 여러분 71억. 야 71억. 나는 왜 굳이 막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왜 71억인가 했는데 그 기억이었구나. 와 진짜 지인이었어. 요즘 박박 힘들어. 박박. 짜짜 짜증나. 약간. 그게 뭐야? 모르시죠? 박박. 박박은 대박이고. 박박이 왜 대박이야? 짜짜는 진짜예요. 뒤에만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왜 그렇게 말하게 돼요? 왜 그렇게 말해? 저도 몰라요. 그거는 신세대 친구들이 물어봐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박박이고 왜 짜짜? 네? 쉽지 않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요. 짜짜 짜증나네요. 짜짜 짜증나. 짜빠이 되고 싶다. 아 정수인 뭐야 다 알아.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이제는 수빈이랑 봐줘도 되네. 박박 긁는다. 그러니까 나도 박박 긁는다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아니면 제가 요즘 EBS 촬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다들 젊으시고 신세대지. 너보다 너랑 나이 다들 비슷하시냐?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어려도 뭐 한두 살 아니야? 어 한두 살 어린 분, 아 세네 살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있어. 고1 막 고2. 그래서 확실히 형은 완전 막내거든 거기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그 방금 형 말 때문에 저 순살 됐어요. 순살? 네. 어 순살 치킨 먹는다. 왜? 순살 왜? 말로 뼈 때린다 하잖아요. 어. 뼈 때려서 뼈 없어져서 순살 됐다. 와. 지니어스. 이거 약간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 방금 500원 비싸졌어 약간. 아. 순살이 500원. 순살이 500원 비싸니까. 500. 순살 요즘 1000원 비싸. 1000원 비싼가? 그러니까. 1000원 비싸죠. 1000원 하지 않나? 2000원 비싸졌다 이거래요. 아 맞아 맞아. 아 요즘 진짜 어려워. 곧 있으면 세종대왕님 무덤에서 나와서 뭐 하시겠다. 저도 맨날 이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끝도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이 참 말장난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다들. 2000원 비싸졌어. 신조어 공부해. 진짜 만약에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쓸 거야? 오. 100만 원이 생기면 잘 저축. 자, 정말 정말 써야 된다. 자.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100만 원 꼭 써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100만 원이면 1년 핸드폰비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10개월? 형은 10개월도 안 나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모를 거야. 내가 되기 때문에 주식 해야지. 누가 아 누가 주식 해야지. 너무 웃기다. 저축. 저축 해야죠. 저축이 좋죠 아무래도. 아, 왜냐면 그 100만 원을 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승식이 뮤지컬 가야지. 하루 만에 300만 원 다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 하루 만에 300만 원 다 써야 된다? 네.
하면 나는 진짜 물 마시고 싶어. 어, 물이 먹고 싶어. 300만 원어치 물을 마실 거야. 난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는 거? 어. 진짜 맛있는 거. 아니 진짜 비싼 거.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래. 300만 원 써야 된다는데. 어?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아? 300만 원 하루 만에 다 써야 된다는? 300만 원어치 밥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 보니까 비싼 거 진짜 많다. 아 그래? 깜짝 놀랐어. 그 어디였더라? 무슨 한우 오마카세가 막 1인당 75만원 정도던데. 무한리필이야? 무한리필 아니야 그러면? 75만원 나 깜짝 놀랐어. 1인당 75만원 뭐 그런 거면은 무한리필 아니에요? 무한리필도 7만원 안 하는데? 그 무한리필 형은 7만원 형은 그래. 뷔페도 그치 뷔페도 아 뷔페 안 간지 진짜 오래됐다. 깜짝 놀랐어. 300만원? 300만원 저는 약간 근데 뭔가 그렇게 순간적인 것보다 현물로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물로? 아 그치. 그럼 뭘로 남기고 싶은데? 그때 뭐 관심 있는 거를 사지 않을까요? 아 뭔가 뭐 옷이 됐던 아니면 뭐 꼭 옷이 아니어도. 어렵네. 어려워. 시간 누나가 적금해서 사준다고. 뭘 사준? 제가 뭐 사달라고 했죠? 저 뭐 사달라고 한다고 했는데? 뷔페? 뷔페 먹고 싶네?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뷔페를 안 간 지가 진짜 오래됐어. 맞아 맞아. 내 마지막 뷔페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 어 금도 몇 분 계시네요. 와 금 사실 금. 맞아 요즘 부자분들이 하시는 재테크라고 하나? 금재테크야? 네, 금. 왜냐면 시세가 조금씩 변동하니까. 야.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그럼요. 진짜 저는 진짜 잘 먹어요, 사실. 진짜 잘 먹었는데 진짜 많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수빈 연습생 때 형 뭐 못 봤지? 연습실에서요? 연습생 때. 밥 먹는 거요? 어. 되게 잘 먹었어 그때? 연습생 때? 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네. 그치? 아 진짜 잘 먹었는데 형 막 아 근데 잘 먹긴 했었어. 어 나 진짜 잘 먹었어. 저는 진짜 막 연습생 때 애들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은 돈가스가 남잖아. 내가 먹고 그랬어. 아 근데 형도 그 얘기 했었어요. 음식 좀 배불러도 음식 남아있는 게 싫어서 먹는.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했었어요. 그 뭔가 피자 한 판을 시켰어.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뭔가 이 피자를 다 먹어야만 내가 피자를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안 그렇지. 아, 멤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세준이는 소고기, 한세는 반포 레미안 사주면 따라오는데 너네는 뭐 사주면 따라오는데. 아니 이런 아니, 얘기를 이런 했어? 있어? 진짜로?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야 저는 너는? 우리 그냥 콘서트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걸로 합시다. 맞아요. 다들 커피 추천해주세요. 커피 디카페인이요. 아, 또 커피 하면 저죠. 제가 커피를 참 잘 아는데요. 농담입니다. 커피요? 어... 저는...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막 뭐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뭐 어디는가 어디 그 프랜차이즈마다 맛있는 게 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뭐 아메리카노가 맛있으면 여기는 뭐 라떼가 맛있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 아메리카노는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 아,
아메리카노는 아무래도 좀 항상 딱 안전하고 맛이 또 준수했던 아니 딱 이제 준수했어. 아, 누가 봐도 바리스타 1위인 줄 알겠어. 아, 준수가 아니라 아, 되게 아, 되게 이 뭐랄까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어. 약간 제일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스타벅스. 결국 스타벅스. 스타벅스 얘기하다 나왔는데 준수하고 이렇게 나왔어. 야, 그치. 스타벅스, 그치. 나는 근데 진짜 아메리카노부터 안 먹으니까. 그리고 라떼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먹어요. 라떼가 비싸다고? 비싸요. 6,300원이. 진짜 비싸죠. 근데 또 톨 사이즈예요. 어디서 먹었길래? 여기 그저 우리 저기 연습실 근처에 조금만 걸어오면 있는데 하프 커피라고 있어요. 거기 버터 크림 라떼라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버터 크림 라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미나 주시 메뉴 추천해줘. 주시 여름 되니까 진짜 수박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수박? 이제 둘째 날은 팔 실험하면 제가 지겠어요. 누나가 수박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수박 진짜 먹었거든요. 제가 대전 내려갔을 때 수박을 옮기는 걸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진짜 먹었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놓친 적도 있어요. 눈치 엄청 봤죠. 누나 아 맞아, 그때 갖고 온 게 집에서 먹는 거야? 맞아. 한 키 먹었잖아. 맞아. 나 형 멜론 먹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나? 왜? 아 맞다, 멜론을 싫어하지. 아 멜론은 괜찮아 그나마. 근데 멜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수박은 좀 수박은 좀 대면대면해서. 수박 누가 먹었더라? 찬이 형이 먹었나? 수박은 좀. 나는 그 주시에 그거 맛있더라. 핫도그. 핫도그? 응,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전 블루베리 요거트. 투썸 음료 추천했어요. 투썸은 초코류가 진짜 진하고 맛있어. 투썸. 아이스 초코 같은 거. 아이스 초코.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요. 블루베리 스무디? 왜? 이게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스무디가 약간 사투리 발음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우린 사투리는 진짜 아니다. 투썸 그리고 그거 케이크 초코 케이크 딸기 올라가. 맞아. 나는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맛있더라. 맛있어. 그거 맛있더라. 한세 지금 버블 한다고요? 버블. 빨래 안 해? 세탁기 돌리나? 빨래는 버블. 아바라 요즘 최근에 유행했었는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안 먹어봤어. 바닐라 라떼 안 먹어봤어? 응. 바닐라 라떼 맛있어. 그 카라멜 마끼아또보다 조금 덜한 느낌이라서 난 좋더라. 옛날에 나 커피 입문을 아이스 바닐라 라떼로 시작했거든. 아 진짜로? 그 이게 명칭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엔나 커피라고 있어요. 비엔나. 원래 아인슈페너가 그 정식 명칭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시나몬 이렇게 가루 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맛있어. 비엔나는 카페 차르트지. 알어? 카페 차르트? 그 비엔나에 진짜 유명한 데 있어. 그 짜르트 카페라고 있거든. 한국에 있어요? 아니 비엔나에 있어. 비엔나에 있어요? 형 비엔나 가봤어요? 아 그럼. 진짜로? 거짓말! 언제? 있어. 와 뭐야? 내가 몰랐던 형의 과거가 나왔네.
나 지금 이해했어. 아 진짜? 아니 딱 비엔나라고 하길래.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왜 스트레스 받아? 왜 상호 스트레스? 아니야. 안돼 피처랑 하지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해선 안 될 말을. 비엔나가 오스트리아 아니야? 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 형 인터넷 검색 해줘요. 어? 어? 오스트리아 아니야? 오스트리아 빈이잖아. 빈 비엔나. 맞아요? 우리 안 가봤어? 우리 옛날에 오스트리아 갔잖아. 아 맞대요. 그때 우리가 갔던 데는 비엔나가 아니었나? 비엔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희가 갔던 데가 비엔나였나요? 그쵸 오스트리아 맞는데. 와 그때 우리 숙소가 비엔나 아니었나? 어, 역시 이과. 어 왜? 이게 왜 이과야? 지니어스. 이거는 문과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진짜 문과 갈 걸 그랬어. 아, 북한도 갔다 왔었어요? 저희 갔었대요. 그치 그러니까 그 거기가 비엔나였잖아. 맞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그치 시간이 내가 몇 년 전일까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 2018년도에 갔었죠. 우리 말도 안 된 때 갔을걸요. 말도 안 된 때 갔다고? 아닌가? 무슨 소리야. 그거는 거기는 거기야. 거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 그러면은 였나? 3년? 2년? 2년 반? 3년? 3년인 것 같아. 그치. 아 4년. 4년? 18년도에 갔으니까. 18년도 2018 8월인가 9월 2000 2018 2018년도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런 애도 절대 아니었고요. 2018년도에 갔었지. 그때 9월 달쯤이었지. 곧 3년이네요. 3년이구나. 지금이 2021년이구나 아직. 아 22년인 줄 알았네. 형 시나몬 좋아요? 계피? 시나몬? 네. 어 뭐 나쁘지 않아. 치약도 시나몬 치약 있는 거 알아요? 시나몬 밑에. 그건 좀 아니 그 딱 상쾌한 느낌이 나야지. 상쾌해요. 그래? 응. 알았어. 제가 좋아하는 치약. 그럼 한번 그 화장실에 나가. 오케이. 다음서부터. 형 클렌징 바꿨더라. 어? 어떻게 알았지? 딱 보고 어? 형이 이걸 샀네 해서. 그거 산 이유가 있어요? 나? 네. 아 요즘 클렌징 폼 뭔가 딱히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 독도 클렌징 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라운드였나? 맞아 라운드 뭐 라운드래? 라운드 어라운드 아니야? 지금 또 세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세일? 올리브유. 아 진짜? 올리브 세일. 한번 갔다 와야겠네. 원래 항상 달 말이나 달 초에 이렇게 세일합니다. 여러분들 또... 항상 달 말이나 달 초에 기다렸다가 한번 털러 가야겠고. 라운드랩 어때요? 나 아, 라운드랩? 저도 독도 터너 썼었는데. 어? 그럼 내가 말한 데도 라운드랩이야? 맞아 맞아. 아, 또 토너랑 그 다음에 거기 또 수분크림 있어요. 수분크림 있어. 수분크림 괜찮아요. 형. 그래? 그 수분감은 잘 채워주는데 그 오일 느낌이 좀 적어요. 그
형은 메디큐어 갔어. 메디큐어. 갑자기 이렇게 뷰티. 그러게. 되겠네. 올리브영 가세요. 그러면. 세일한답니다. 나도 가야겠다. 인터넷으로 사. 맞아. 인터넷 채우지. 입 빼봐. 이러면 괜찮지? 왜 제 손 만져요? Sorry. 립밤 추천해달라고. 립밤! 립밤! 립밤은 형이지 않아요? 형이 립밤 진짜 많이 바르는 것 같은데. 형? 그렇게 하도 바르다가 결국엔 고체 향수를 발라버렸지. 아니 형제를 가면은 립밤이 진짜 많아. 아 맞아. 립밤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나 진짜로 입이 너무 건조해서 막 머리맡에도 해놓고 이랬는데 나는 그거 나도 이거 그 앨리스한테 받은 거긴 한데 그뭐 무슨 포드였던 것 같은데. 톰포드? 톰포드인가? 톰포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갈색깔 그 조그만한 이렇게 짜서 쓰는 거 있어. 그거 진짜 그 밤에 잘 때 잘 때 딱 바르고 자. 잘 때 딱 바르고 자. 그럼 다음날 되면은 되게 보들보들해져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그 약간 짜서 쓰는 립밤들 있잖아요. 게... 그거 섭취하면은 좀 안 좋아요. 그래? 네. 근데 그치, 그 많이 건조했을 때는 고체보다는 그런 짜서 쓰는 게 확실히 금방 그치. 보습해 주잖아요. 근데 그 그런 약간 수분 채워주고 수분 나가게 맞는 그 기름 성분이 약간 알아? 아 그래?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피부로 섭취 이게 흡수는 안 되지만 아 그치 어 먹으면은 섭취가 된다고 해서. 알겠어. 저 지금 모르니 형 척척박사네. 그럼요. 와 척척박사네 진짜. 그 여기 댓글에도 있잖아. 수빈이 이것저것 많이 한다. 그럼 수빈이 맨날 이런 거 막 공부하는구나. 휴대폰 저 하고 있을 때 생활 정보통이네. 생활 정보 이런 거 보는 거 신기하네. 맞아. 그리고 내일부터 또 그거 하잖아요. 국민지원금. 아 맞아. 나도 그, 연락 왔더라. 아 그래요? 어. 예. 근데 그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신청은 해보고. 네. 아 그치 맞아. 나도 신청하라고 하더라. 맞아. 그 병찬이 형이 소식 그런 보통이면은 저는 약간 이런 생활 팁 정보 정보 요원이 들려고. 아 맞아. 열심히. 백신 아 아직 아니라 그랬지. 저는 여러분 예약했습니다. 9월 며칠이었다. 비밀이에요. 아, 9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저 예약해놨어요. 크게 안 아프고 잘 맞았으면 좋겠다.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전 무조건 난방 없는 겨울. 나도. 그래도 껴입으면 되니까. 아 형의 최애 향수 있어요? 내 최애 향수? 나는 여전히 바이레도 슈퍼시더. 근데 지금은 근데 이것저것 많이 쓰고는 있어. 이것저것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되게 좀 중요한 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좀 잘 보이고 싶은 날, 그러니까 우리 뭐 상견례 할 때나 그 뮤지컬 상견례 할 때나 뭐 아니면 무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슈퍼 시더를 찾게 되더라고. 평소에는 막 요즘은 다른 것도 많이 써.
역시나 아프다는 얘기가. 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승식이 형 아픈 거 생각보다 진짜 잘 참아. 저 아픈 거 잘 참아요. 저 아픈 거 진짜 잘 참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을까? 많았어. 그래? 언제 잘 참았어? 약 들어갈 때 아프대요. 아 약간 그런 나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약 들어갈 때 통증 느껴지는 거 뭔지 알아. 나 그런 거 맞아본 적 있어. 아 나 취소할래. 아 말도 안 돼. 그 링거 맞을 때도 링거 차갑잖아. 아 그렇게 초반에 좀 약간 그런 차가워서 여기 들어본 그 주사판에 있는 쪽 시려지는 느낌도 별로인데. 그래. 아, 나 그렇게까지는 안 느끼려고 노력해.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래서 끝났다 이러고 있어 그냥. 1차 때는 느낌도 안 났대요. 생각보다 안 아프대. 별로 안 아파요. 소아과에서 맞아요. 뽀로로 스티커 붙여준다. 아 맞아. 어, 저 소아과에서 맞아요. 와. 예. 저 소아과에서 맞죠. 백신 맞아서 열이 39도까지 됐었대요. 어. 근데 저는 원래 열이 많아서 좀 그래요. 맞지? 저 그 얘기 안 했었는데 뭐지? 그 뭐지? 좀만 아 머리 아프고 하면 저 39도다. 진짜로? 네. 그래 어쨌든 너 좀 뜨겁더라. 나 두통 그냥 피곤해서 잠 많이 못 자고 맞아, 그랬어도 맞아, 두통이 맞아. 있어도 저는 열 많이 나가지고 39도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나 열 있나? 이러고 수빈이랑 비교를 하려고 갖다 대면 얘 더 뜨거워. 그래서 어 나 아닌가? 이러면서 저는 항상 뜨거워. 맞아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 맞아. 항상 뜨거워. 저 그래서 여름에 저랑 같이 방 쓰면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저는 너무 더워요. 나는 너무 덥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나 너무 추워. 멤버들은 추워하니까 그래서 여름에 저 자다가 땀 온몸에 땀 뻘뻘 흘리면서 중간에 막 여러 번 깨고 그래요. 열이 너무 많아. 침 맞으면 숙소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홍삼 이런 것도 잘 안 먹어. 그치 홍삼 넌 열날까 봐. 열나겠다. 수빈이 아직 젊네. 수빈이는 아직 뜨거워. 뜨거운 수빈이 아직 그 뭐야 그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약 할 수 있는 때가. 근데 또 이제는 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예약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신이 세 종류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약간 지금 바로 맞으면 다 화이자. 어 얘 뭐야? 어 시기야? 맞아 아프면은 타이레놀 복용하는 거 맞춰서 먹으면 좀 낫다고 했던데. 아예 뭐 다 좋아지려고 맞는 건데 뭐. 자 여러분 이제 슬슬 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호. 너무 배고파요. 나도. 진짜 오늘 수빈이 하나도 안 먹었지? 하나도 안 먹었어. 수빈이 하나도 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갈깍 잡네. 갈깍.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지? 일요일이다.
마이 갓. 오 마이 갓. 드라마 촬영을 안 가니까 주말 아닌 거 같아. 아! 맞다, 원래 오늘도 드라마 촬영했지. 촬영했는데 그 없어져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못 들을 뻔했는데. 맞다. 아니다. 아무튼 여러분 일요일 재밌게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수빈이와 함께 또 조만간 찾아뵐게요. 조만간. 조만간 우리 봅시다. 보통 어떻게 끝내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밥 먹어요. 안녕. 안녕.